그 가사를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형을 만나게 됐어요. 그 형이 비프리라는 형인데 씬이 점점 망가지는 거잖아요. 힙합이라는 본질 자체가 그 세 번 들으면 죽는 노래 약간 그런 바이브를 주고 싶었어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제로백 인터뷰 시즌2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권기백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웨이브 레코즈와 모얼머니 크루와 스티키 마피아에 소속돼 있는 3월 13일에 보라타운이란 믹스테이프에 나온 권기백이라는 음악가입니다. 권기백님을 알게 된 계기가 사람들마다 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비프리의 프리더비스트 앨범을 들어보고 나서 믹스도 권기백이 했다고 하고 피처링도 많이 들어가 있고 대체 누구지? 중학생이래 뭐 이렇게 그런 라인을 타고 많이 갔을 텐데 그쵸. 동시에 따라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가사 논란인데요. 네. 그냥 대충 그 자료 화면으로 네. 띄워주세요. 나 이렇게 네. 그냥 B 처리해놓은 다음에 네. 지금만 보지 않다가 돈을 넣어서 딜도로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냥 넌 병신 내 정신. 멤피스 장르 아니면 뭐 외국 힙합의 어떤 가사들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본 사람한테는 막 그냥 한국어로 그런 감성을 냈겠지 하겠지만 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고 네네. 그냥 텍스트로만 딱 봤을 때는 좀 뭐야 이거 거부감이 드는 사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기백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돈내 즉흥곡 벌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가사를 그대로 또 앨범에 네네. 필터링 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 작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그걸 만들게 된 과정이 뭐냐면 일단 뭐 제가 제 모얼몬이라는 크루 애들과 프리형 작업실을 놀러 갔었어요. 지하굴 같은 작업실에 네.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나 후지라는 프리스타일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얘인데 얘가 갑자기 프리형이 돈내 즉흥곡이라고 프리스타일 하는 곡이 있대요. 페이미 프리스타일이었어요 그때. 페이미 프리스타일이라고 프리스타일 해야 하는 프리스타일 곡이 있는데 여기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후지라는 친구가 그냥 막 그 프리형 벌스 뒤에 그냥 병신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개꺼에서 따온 건데 그냥 그런 식으로 프리스타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녹음 버튼을 눌러주고 프리형은 담배를 피러 간 사이였는데 프리형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시발 존나 녹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잘 들어보면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냥 제가 헤드폰 빼주면서 내가 해볼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잘 들어보면 네. 내가 해볼게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그 녹음을 했는데 프리 형이 와서 들어보니까 오 뭐 존나 좋은데 이걸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그때 별로 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저는 네, 네. 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 굳이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이걸 넣어야 하나? 그때 존나 흥분한 상태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벌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벌스에 대해서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불쾌하면 불쾌하고 딴 트랙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트랙을 나름대로 마음에 들어하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그냥 그거대로 추억대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만 생각해 보자면 그 트랙은 그 가사를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게 한번 크게 깨줘야지 저희 아티스트들의 자유가 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냐면 이게 한번 크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야지 다음에 또 익숙해지면서 저희한테 자유가 좀 더 가사를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런 게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가 네. 앨범 뒤에 되게 많으니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들어보는 게.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좀 충격적인 가사라고 할 수 있지만 아티스트 권기백에 있어서는 그냥 한 번의 해프닝이다? 네, 저 그리고 나름대로 시도라고 볼 네.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에 사실은 프리스타일 그냥 한 번 한 거니까 네 저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멤피스라는 장르를 알게 된 이유부터 설명하자면 제가 원래는 G-펑크라는 장르를 주로 했었어요. 그걸로 제가 작곡이랑 랩까지 한 걸로 한 믹스테이프 다섯 개 정도 지금 일단 있는데 어떤 형을 만나게 됐어요. 그 형이 비프리라는 형인데 형이 맨날 노래를 틀어주는데 그게 맨날 막 토미라이다 36 마피아 이런 막 이름도 없는 막 멤피스 비프리 처음에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약간 저의 정신 상태랑 약간 맞물린 것 같아요.
아마 저 제가 좀 그때 정신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좀 약간 좀 정신이 좀 피폐한 상태였는데 그냥 존나 족같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동네에 뭐 애들이랑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안 좋은 일들과 맞닥뜨리면서 그냥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기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냥 아, 자,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그, 상황이나 정신 상태, 정서 같은 게 딱 그 맨피스 장르랑 맞아 떨어졌네요. 그것도 있고 네. 약간 화풀이하기 딱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날 것 느낌으로 그냥 내가 그냥 족같으면 그냥 랩으로 그냥 바로 해버리는 그런 느낌. 그냥 바로 가사에다가 박아버리고 네, 네. 스트레스 풀기 딱 좋은 장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사운드도 그냥 거의 안 하는 장르니까 저는 하는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 거의 다 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신선하게 받아들여져서 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맨피스라는 장르를 파고 계신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사운드를 이제 계속 얼마나 더 가지고 갈 계획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나름대로 솔직히 막 엄청 마스터했다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숙달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장르에 네. 대해서 네. 근데 일단 그 장르는 계속 하긴 할 건데 네. 지금처럼 그것만 파진 않을 거고 또 다음 정규 1집에는 또 새로운 사운드들도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벌써 이게 약간 그 정규 네. 1집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나요 슬슬? 네 이번 연도에 나와요.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또 다른 사운드니까 네. 네. 보라타운 믹스테이프를 들었을 때도 되게 재밌고 솔직한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기백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네. 성인 되기 전에 먹는 게 내 목적. 근데 일단 그게 네. 성인이라는 그게 꼭 그 전에 이걸 다 해야지 그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네. 약간 약간 얘네들 약간 족밥이네. 약간 내가 성인 되기 전에도 얘네들을 다 내가 이길 수 있겠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사실. 네. 제가 솔직히 이대로만 한다면 제가 아직 음악 시작한 지도 별로 안 됐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 수준급의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리어가 네. 이미 저는 앨범이 네. 이미 8장이나 있고 보라타운 나오면 믹스테이프 8장 있는 건데 솔직히 이거 이대로만 계속 해간다면 정규 앨범을 1년에 한 번씩만 내도 이제 네. 20살 되기 전에 4장을 낸 거면 일단 대단한 거거든요 솔직히 사실은. 네. 네. 저는 약간 다르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가사인 것 같아요 저는. 미디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 쇼미더머니라든지 네. 고등 래퍼가 지금 하고 있죠.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네. 쇼적으로 좀 네네. 어필이 돼야 되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기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저는 그거 자체를 그냥 무작정 비판하고 거기 나오는 래퍼들 다 싫다 그게 아니라 네. 약간 저는 그걸 힙합 문화에 대해서 약간 좀 잘못 알리고 있다 약간 그래서 약간 잘못 알리면서 대중들은 이게 힙합이라고 이해를 하고 걔네들이 또 아 이게 힙합이구나 하고 래퍼 되고 싶다 래퍼 되면 씬이 점점 망가지는 거잖아요 힙합이라는 본질 자체가. 네. 물론 꼰대처럼 꼭 힙합은 이래야 해 이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문화의 본질은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딴 문화를 가야 하는 거고 그 문화의 본질을 망치게 되면 그건 제 인생인데 그게 제 인생인데 제 인생의 전부를 망쳐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딩고라는 프로그램에 그것도 약간 힙합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문화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이. 거기 나가는 래퍼들도 사실 뭐 누군지는 말 못하지만 한 명 뭐 그게 다 막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어서 나가는 거 아닌 건 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주대를 지키는 게 힙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행을 시켜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엔 힙합을 유행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기백이 네. 쇼미더머니 네. 나와서 유명해지면은 팬들이 생기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게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권기백이라는 그 네. 스타를 좋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래퍼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 네. 문화는 문화에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 사람들. 그러면 래퍼로서 어떻게 활동하는 게 제일 멋진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막 쇼미더머니 나가지 말라, 고등 래퍼 나가지 말라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일단 자신의 그 소신을 지키면서 일단 저는 앨범을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음악으로 보여주는 것? 일단 네. 앨범을 안.. 음악 꼭 음악이 아니라 그냥 앨범을 안 내는 래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앨범이라고 하면 이제 정규, 어느 정도 트랙 수를 갖춰가지고 네.
너무 일찍도 없는 래퍼들이 존나 고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요. 네. 미국에서는 1집도 없으면 그건 별로 그렇게 잘 쳐주지 않거든요, 웬만해서. 1집도 없는 애들이 원탑 취급을 받고 약간 그거는 저는 좀 진짜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진짜 앨범의 힙합 문화 자체가 그런 게 앨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래퍼로서는 그냥 정규 노래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규 앨범 내고 제발 열심히 하십시오. 정규도 없으면서 원탑처럼 행동하지 말고 적어도 제대로 된 앨범은 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합시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보라타운 믹스테이프이잖아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없고 그냥 마음속에 있으니까 번기백한테 왜 보라타운으로 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한 네. 여러 가지가 약간 맞물린 것 같은데 제가 네. 맨피스를 시작하면서 존나 중2병 마냥 약간 약간 무섭고 막 징그러운 그런 거에 꽂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약간 보라색 뭐 없나 생각하다 그냥 왜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느낌이 있으니까 안양 FC도 보라색이고 그냥 저희가 옛날부터 저희 크루가 보라색을 약간 밀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라색 옛날에 보라색 반다나 어쩌고 그런 믹스테이프도 있었고 보라색 악마 막 이런 거 나오다가 보라타운이 갑자기 친구가 말을 꺼낸 거예요. 그 포켓몬스터 네. 보라타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예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그 옛날에 그 노래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세 번 들으면 죽는 노래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걸 약간 그 세 번 들으면 죽는 노래 약간 그런 바이브를 주고 싶었어요. 노래들은 아, 호러 느낌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물론 네. 꼭 그 느낌을 끝까지 끌고 가진 못한 것 같은데 존나 좀 호러한 느낌을 내고 싶었고 저의 삶을 약간 녹이는 느낌이 약간 옛날에 저도 포켓몬스터 하면서 잘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네. 옛날에 보라타운 노래도 막 들으면서 막 괴담 같은 거 막 찾아보고 그래 남의 캐스 좀 보고 네, 네. 보라타운 네. 막 어떤 건지 막 시즌별 노래 막 이런 거 들으면서 했으니까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꽂혀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그 듣고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보라타운으로 하자 해서 그냥 된 것 같아요. 보라타운 네. 그래서 보라타운에서 이제 보라타운 믹스테이프 하고 네. 게임을 또 동시에 발매한다고 제가 봤는데 네네. 저는 그걸 보고 야 되게 창의적이다. 네. 아, 물론 이제 게임하고 콜라보하는 래퍼들도 해외에서 좀 있었고 그쵸.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권기백이 지금 게임하고 같이 앨범을 발매한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떤 게임인지 사실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긴 해요. 그냥 프리형이 예전 스티키 마피아 그거 낼 때부터 그냥 네. 게임이랑 같이 내자 VR 게임 원래는 그 VR 뮤비를 만들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그걸 하고부터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뮤직비디오 있고 이제 VR 뮤직비디오가 있으면 이제 네. VR 게임으로 그냥 해보자. 되게 네. 재밌는데요. 네. 그냥 그렇게 네. 넘어간 거죠 그냥. 네. 네. VR 게임 VR이 되진 않았지만 네. 그냥 그게 넘어가다가 VR은 사라지고 게임만 남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 대신 게임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재밌어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든 간에 네. 그냥 게임을 같이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네, 그 자체가 그냥 재밌고 네. 그냥 뭔가 한 번쯤 해보고 싶고 네. 게임 혼자만 나왔으면 아무도 안 했을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앨범이랑 나온다는 게 신선한 시도인 거니까 네 시너지가 좀 날 것 같은 네. 요소니까 음악하고 게임 이제부터 뉴웨이브에서는 계속 그렇게 내려고요. 게임이랑 같이 오. 게임 만든 형은 그 프리더비스트 앨범 커버 해주고 그 보라타운 커버도 해준 그 3시프트 오브 엘이라는 형인데 네. 인스타 아이디 남겨주세요 여기. 네, 딱 여기 네. 지금 넣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라타운 믹스텝에서 이 앨범의 색깔을 제일 잘 보여준다든지 이 앨범에 지금 권기백이 하는 생각이 제일 가사로 뭐 잘 녹아있다든지 해서 추천해주시면은 일단 네. 내 사랑 내 곁에란 타이틀 곡이랑 그 곡이 약간 제가 좋아하는 힙합을 담은 곡이에요. 약간 네. 전 보라타운이라는 앨범 자체가 약간 네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힙합 노래를 약간 구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곡이 제일 잘 구현한 것 같아요. 그런 네. 거를. 근데 내 사랑 내 곁에랑 저는 요즘은 해골 바가지를 많이 듣는데 뭐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는 곡은 아니었는데 요즘 꽂혀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노래 만들고 나서 네. 자기 것도 계속 들어요? 근데 내 사랑 내 곁엔 처음에는 막 이거 별론 것 같은데 이 생각했는데 형들이 와 이거 존나 좋은데 하니까 그냥 저도 좋아졌어요. 그냥 약간 제 자신에게 약간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들어요. 맨날
전 제 노래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보라타운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주르륵 지렁이 한 마리 지렁이 두 마리. 네, 오늘 권기백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권기백의 향후 계획 또는 뭐 포부 이런 걸 들어보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연도에 정규 1집을 낼 거고 노래 많이 내는 게 제 목표고 힙합을 하겠습니다. 저는 힙합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딴 노선을 타지 않을게요. 그리고 헛을 많이 하기 이게 저희 포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기백이었습니다. 예슬.